환자분께서 그 동영상 강의 목적으로 촬영하는 거를 허락을 해주셔서 찍는데요. 그 일주일 전에? 네, 다친 전에. 일주일 전에 좌측 안쪽을 접지르는 염좌로, 로컬 거쳐서 오셨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앵클 스프레인이잖아요. 그때 이제 감별해야 될 질환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면, 여기 보면 AITFL. 여기 AITFL을 이렇게 지그시 눌러봐서, 익스터널 로테이션 인저리가 있는지, 즉, AITFL이, 인저리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환자분은 없었어요. 그럼 이분은, 아, SER, 즉, 그, 로테이셔널 인저리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쭉 와서, 팁의 끝이나 약간 뒤로, 여기를 눌러봅니다. 그러면, CFL이 이제 피블라 인서션이죠. 그래서 여기에 딱 눌러보면, 괜찮으면, 아, CFL의 피블라 인서션은 괜찮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앞으로 조금 와서 이제 피블라의 팁에서 엔테리어 쪽을 여기를 지그시 눌러보면 여기가 아프죠? 여기, 예, 예, 여기가 아파요. 그러면 아 피블라의 ATFL의 피블라 인서전에 인저리가 있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다수에는 ATFL 인저리가 있으면 이 피블라 인서전 여기서 끊어지지만 드물지 않게 여기 탈라 넥바디 정션, 넥바디 장선에서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벌전 프랙처가 생기는 경우인데, 여기를 지그시 눌러봐서 이제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는 거예요. 여기는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이 환자분은 AITFL 괜찮고, CFL 괜찮고, ATFL 피블라 인서전이면 전형적으로 플란타 프렉션에서 약간 인버전 되면서, ATFL 피블라 테어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 또 하나. 사이너스 탈시. 여기 사이너스 탈시를 쭉시 눌러서 좌우가 차이가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거는 괜찮으세요? 네. 괜찮으면은 서브탈라 인저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있으신 분들은 접질리면 바로 발을 떼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냥 자빠집니다. 그러면은 프랙처나 포더 인저리가 없는데 이제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순발력이 좀 없거나 아니면 진짜로 확 체중을 전체를 딛거나 그러면 이제 발목이 돌아가거나 그러면서 좀 더 심한 인저리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ATFL의 피블라 인서전에 이제 테어를 보이는 건데요. 또 하나 사이너스 타시 인저리 여기 이제 꾹 눌러가지고 페인이 텐더니스가 있다. 그러면은 서브탈라 인저리를 의미하는 것이면서 그때는 CFL의 피블라 인저리도 같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피블라 팁을 꼭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환자분은 없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초음파 검사와 그 소견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항상 이 포지션은 이 포지션입니다. 이렇게 조금 위에서 좀 찍어보면 그냥 편안하게 다리가 발이 이렇게 앞으로 안으로 딱 살짝 모아져서 힘이 쭉 빠진 이 자세에서 초음파를 보면 ATFL을 정확하게 살짝 텐션이 걸리면서 있는 상태에서 좌우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AT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고 CFL도 살짝 텐션이 가해지는 포지션입니다. 아주 뉴트럴하게 보시면 이렇게 딱 되면 오른쪽이죠. 딱 되면 이게 피블라 팁에서 약간 엔테리어 쪽에 ATFL의 피블라 인서전이고 여기가 ATFL의 그 탈라 인서전 넥바디 정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게 타이트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ATFL 정상 ATFL의 소견이죠. 인저리가 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이쁜 ATFL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방향을 이렇게 트는 거예요. 이렇게 트는 거죠. 직접적으로 틀어서 쭉 보면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텐션을 안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 CFL이 여기 뭐지? 칼카네알 인서전부터 쭉 해서 이제 피블라 인서전까지 이렇게 텐션이 쭉 약간 커브되면서 이게 CFL이 보입니다. 물론 이게 이제 페르니어스 롱구스 브레비스가 보이고요. 이러면 아 정상이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정상입니다. 이거를 이제 한 치하고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한 치하고
발 모양은 그냥 그대로 똑같은 모습을 하고, 보시면 여기가 이제 피뷸라 팁이고요. 여기가 탈루스, 탈라 넥바디 정선입니다. 보면, 예. 이렇게 뷰가 되어있죠, 이렇게. 같은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같은 다리 포지션인데, 여기는 타이트하고, 여기는 웨이브가 되어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태어가 된 건데, 지금 환자분은 여기를 누르면 아픈 거예요. 여기서 태어가 된 겁니다. 여기가 찢어진 거면서 늘어난 건데, 결국은 이게 정상 포지션을 발을, 뉴트럴, 약간 익스텐션 그리고 익스터널 로테이션 상태로 돼야 얘가 정상적인 위치로 간 다음에 스카링 힐링을 시켜주는 그런 치료를 보존적인 치료를 처음에 하는 거죠. 사람에 따라서는 뭐 인젝션 테라피를 같이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방향을 CFL도 한번 볼게요. CFL 방향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도 보면 그냥 정상적인 자세인데 CFL 자체는 여기까지 팁까지 스트레이트하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CFL에 여기가 칼카네알 인서전, 여기가 피뷸라 인서전입니다. 이렇게 약간 피뷸라 팁 뒤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정확하게 붙는 데까지는 잘 보이진 않아요. CFL은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정상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페르네우스 응고스, 페르네우스 브레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인스타빌리티 초음파 가이드의 엔테리어 드로우 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요. 두 손가락으로 힐 뒤쪽, 두 손가락으로 힐 발바닥 쪽, 엄지손가락으로 카운터 이렇게 하셔서 딱 대고 얘는 밀고 얘는 당기는 겁니다. 이렇게. 땡기고 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보시면 자 APFL 이 상태에서 이렇게 그러면 탈루스가 엔테리어로 그 트랜스레이션 드로우 테스트에서 이제 ATFL이 타이트하게 막아주기 때문에 전이가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런데 한측은 틀려요. 한측은 이렇게 해서 보면 이거는 이제 살살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들한테 페인을 이렇게 많이 유발하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만큼 빠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건축하고 환측의 XR뷰를 다시 ATFL, CFL의 XR뷰와 AITFL 뷰를 보시면 여기 보면 건축입니다. 건축이면 피뷸라, 탈루스, 탈라넥바디 정선 이게 이제 ATFL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CFL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칼카네우스, 피뷸라 이렇게 CFL. 이번엔 이제 XR로 봐서 이 두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볼까요? 다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서서히 돌리면, 거기 이제 이걸 띄워봐요. 여기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이걸 풀업을 서서히 이렇게 돌리면, 서서히 돌리면, 이게, ATFL의 단면적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피뷸라 쪽으로, 아니 탈러스로 가죠. 그러면 이 탈라넥바디 정션에 붙는 부위에 ATFL의 단면적이고요. 서서 옮겨서 피뷸라 쪽으로 가면 피뷸라에 붙는 부위에 이게 ATFL의 단면적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그러면 ATFL의 단면적으로 하시게 할수 있고요. 이걸 이제 로테이션을 여기서 이쪽을 이렇게 돌려서 이제 이렇게 스캔을 하면 CFL의 단면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자 이제 CFL인데 얘를 칼카네우스 피뷸라 CFL 얘로 왔다 갔다 돌리면 쭉 돌리면 얘가 이제 CFL인데 CFL에 이제 디지털 쪽으로 발바닥 쪽으로 가면 쭉 해서 이제 칼카네알 인서전 여기서까지 되는 거고
쭉 휘블라 쪽으로 가면 쭉 와서 이 CFL이 휘블라 쪽에 여기에 딱 붙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이 CFL의 두꺼운 게 붙는 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환측을 보시면, 아니, AI 탭을 볼까요? AI 탭은 여기 보면 탈루스의 숄더, 라테랄 숄더가 여기서 쭉 갔다 오면 이게 라테랄 숄더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는 산처럼. 산처럼. 이게 이제 탈라 바디 엔테리어고, 이제 라테랄 겉도 쪽인데요. 요거를 프록시말로 이렇게 올리면 AITF를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로 보면 여기 라테랄 숄더라고 했죠. 프록시멀 올리는 프록시멀 슈 올리면 이게 피블라, 이게 티비아. 그러면 요게 AITF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타이트한 조직을 확인을 하시면, 아, AITFL이 이게 스트레이트하게 피브릴레이션이 딱돼 있으면, 아, 멀쩡하구나, 인자리가 없구나, 이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환측이랑 똑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자, 옛날에 보신 ATFL이죠. ATFL 외부 이렇게 쳐 있는 거, 이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 돌립니다. 그러면 여기가 탈라 인셔전, 탈라 넥바디 인셔지고 쭉, 그런데 엄청 두꺼워져 있지. 뜯어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흐물흐물하죠. 여기 이제 뜯어진 거예요. 그 근처가 이 피블라 인셔전입니다. 그러면 피블라 딱 인셔전하는 데는 괜찮아요. 좀 부어있고, 헤마토마가 좀 차있고 부어있지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피블라 인셔전보다 약간 떨어져 있는 요 부위에서, 미드 서브스턴스에서 피블라 쪽으로, 여기서 이제 뜯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ATFL을 명확하게 떨어진 거고, 근데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시켜서, 로테이션을 시켜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리면, 여기 보시면, 예, 여기가 이제 피블라고, 여기가 이제, 그 뭐지, 그 페루나스 롱구스 부스비 베이스고, 요게 CFL인데, 여기. CFL이 피블라에서 쭉 갑니다. 단면적. 이게 이제 정확하게, 정상 CFL인 거죠. 그래서 쭉 가서, 여기 붙는 겁니다. 칼카니우스에 다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CFL의 단면도 확인할 수 있고, 또그 환측에 피지컬상에서는 괜찮지만, 다시 AITF를 보면, 예, 네, 탈라 숄더 보고요. 숄더 프록시말로 쭉 올리면, 예, 네,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보면 피블레이션이 정확하게 쫙 여기서 이게 보입니다. 이게 AITF입니다. 그래서 환측이 건축 건강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ᄃ 족관절 외측 측부인데, 파열일 때 이학적 검사랑 초음파 소견이랑 초음파 가이드 하에 이학적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에 따라서 발목 보호대로만 하는 분들도 있고, 스틸러 브레이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어퀴트 스테이지에 뭐 2주에서 3주 정도 캐스트, 웨이트 베어링 캐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며칠 좀 고생스럽더라, 좀더 고생스럽더라도, 처음에 한 2, 3주간은 확실하게 톤기부스하고 풀웨이트 베어링을 하라고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톤기부스를 감을 때는요, 발이 중립보다 조금만 더 위로 감을 거고요. 앞에서 보면 약간 외측으로 돌아가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진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무리하지 않게 일반적인 보행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리고 3주 있다 깁스를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깁스를 푸는 다음에는 발목 보호대를 보통 한 달, 한달 반에서 두달 정도는 차셔야 돼요. 발목 보호대도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만약에 하루 종일 발목 보호대를 차야 되는데 발목 보호대는 조금 부피가 있잖아요. 좀 불편하다 그러면 테이핑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 동영상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동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좀 부어있긴 하지만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더 굶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기부스를 바로 감아 드릴게요. 예. 전거비인데 거의 nearly complete 테어로 전거비인데만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돼서 붓기도 똑같지는 않지만 더뭐더 붓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기부스를 감을 건데 반기부스로 치료하시는 분들, 발목 보호대로 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틸러 브레이스로 치료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방법 있는데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바로 이제 톨러러블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발의 위치가 이렇게 인버전이 되거나 아니 그러니까 인터널 로테이션이 되거나 인버전이 되거나 또는 주무시면서 뒤꿈치가 눌려가지고 발이 앞으로 빠지면 안 돼. 즉 슈피네이션 되는 포지션을 취하면 힐링이 되더라도 이 전거비인 내가 늘어난 채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슈피네이션이 아니라 프로네이션 위치로 환자의 발 포지션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세 운동을 아까도 이제 만세하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운동을 해서 비굴곤 강화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도시프렉션은 한 5도 정도 걷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익스터널 로테이션 그리고 에버전 이 위치에서 이제 통기부스를 감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기 쉬운 건 뭐냐 환자분께 발목하고 발을 바깥으로 만세해 보세요 라고 하면 딱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감을 거고 저는 이제 통기부스를 하는데 보통은 환자분의 나이, 몸무게, 활동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짧게는 2, 3주, 길게는 3, 4주를 하는데 보통 한 3주 정도 합니다. 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고안한 이제 피기의 테스트를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발에 이거 무슨 제품이더라? 이 뭐였지? 트리페스트. 트리페스트라고 이제 그 알러지 안 생기고 착용감이 편한 그런 거 이제 두 겹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하고 팔목 아까 된 만세 이 상태로 이제 한 2, 3분 불편하더라도 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리고 이거는 손봉대 대신 쓸수 있는 좀 편리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겹으로 해서 이게 TP 엔젤 크레스트가 감더라도 접어서 두 겹으로 해서 감더라도 여기는 눌리지 않게 그러니까 여기는 총 다섯 겹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한 겹, 두겹그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해서 자를 꺼주세요. 발등을 약간 오픈할 거기 때문에 잘라주고 내측도 여기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좀 잘라주고 외측도 여기 위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이렇게 감는 동안 하고 있으면 돼요. 네. 여기 조금만 더 잘릴까? 주세요. 이거 감을 때 지금 이제 K타입으로 감는데 몰딩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K타입을 감는데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감는다. 막
그 스테빌리티를 주려고 하는 거지 꽉 조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그냥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그렇습니다. 환자분의 발목하고 발의 모션을 제한하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네. 이쪽을 조금 찍어줄까?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이렇게 기다리셔야, 참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환자분이 조금 불편해요. 네. 이렇게 묶고. 5, 8인자 조인트, 5, 8인자 조인트, 로테이션 시키고, 감고, 발 감을 때는 조이는 건 아니고, 조이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힘 좀 빼셔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할게요. 이제 무릎을 조금 멀리서 찍을까? 무릎을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그렇죠. 저는 바깥쪽으로 돌릴 테니까. 네. 이 느낌 아셨죠? 네. 그러니까 발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야 돼요. 네. 아셨죠? 다시 무릎을 안쪽으로 돌려보세요. 예, 그 느낌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손가락을 껴서 엄지발가락하고 다섯 번째 발가락이 풀 도시프렉션 해도 여기에서 걸리지 않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환자분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 나중에 여기 상처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는 트라이앵글 이렇게. 응? 네. 여기 평평하게. 여기도 평평하게 근육을 눌러줘서 여기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돼야 돼. 산이, 응? 네. 동그란 게 되는 게 아니라 산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얘도 안 아파. TV 안테리어 크레스트도. 네.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살 빠지잖아. 피부상 살 빠진다. 그럼 얘가 놀아. 알았어요. 안에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네. 이렇게. 이렇게.
가짜 앞뒤를 다 제껴보세요. 걸리는 거 없죠? 네. 됐습니다. 힘 빼시고요. 네. 이제 아직 덜 굳었는데 여기가 살짝. 네. 그래서 이게 환자분이 한 5분 동안 할 게 있어요. 왜냐면 이쪽으로 내려와 보시고요. 네. 신발을 이쪽 신발 신으시고. 네. 여기,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네. 여기다 발 디디시고. 네. 직각보다 살짝 이렇게 여기도 직각보다 살짝 뒤꿈치 닿게. 그러면은 발목이 뒤로 살짝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걸을 때 편해요. 요라고 5분 동안 있는 거야. 알았죠? 아, 네. 네.